부정과 응모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뭐 앞쪽에서 보시다 알겠지만 should나 must는 부정을 어디 붙여야 돼? 뒤에 붙여야 되죠. 근데 have는 어디 붙습니까? 앞에 붙죠. don't에 붙죠. 그렇지? have not to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don't에 붙을 뜻인데요. don't에 붙을 뜻이 뭐야? 못 말 필요 없다. 그렇지? must not은 못 말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must와 have to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 근데 must not과 don't에 붙을 같은 뜻이 아니에요. 머스트 나서 못마지 말아야만 한다. 도네부터 못말 필요가 없다. 너는 여기서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치? 의미가 달라진 걸 조심하시고. 음 만드는 거 연습해보면요. 머스트와 슈드는 어떻게 하면 돼? 머스트와 슈드를 문장 앞으로 보내고 주어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는 일반적인 조동사의 음이랑 똑같죠. 그치? 근데 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일반 동사니까 두나 너스를 쓰고 주어를 쓰고 해부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와 must는 조동사고요, have는 일반 동사. 그래서 음 만드는 게 달라지는 거일 뿐이야. 그치?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 거죠. 뭐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돼? must I study hard. 이렇게 하겠지. 브라이언이 미팅에 참여해야만 하나요? 하면 should. 조동사 앞으로 보내고 브라이언 join the meeting 하면 되고요. 부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she have to를 조정하려면 don't가 아니라 3이 단수니까 doesn't죠. doesn't have to라고 했고 이때 뜻은 뭐라고 했지? 몸으로 할 필요 없다는 불필요라고 했지. 그래서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죠. 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은 must 다음에 not, leave 하면 되겠죠. leave 하면 남겨두다지. 학생들은 남겨주지 말아야만 한다. 그들의 자전거를 여기에. 의문 바꾸랍니다. have to의 의문이야. 일반 동사니까 does가 나왔지. 주어 나오죠. 그리고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죠. have to be quiet 이렇게 되겠지. 그가 조용해만 하나요? 썼동안에. 네, 이런 얘기죠. 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네, 다시 확인했습니다. must not은 뭐라고 했지? must not? must not이 뭐라고 했니? 금지, 못마지 말아야만 한다지. don't have to 뭐라고 했죠? 불필요, 못말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너는, 네, 풀에서 걷지 말아야만 한다죠. 이건 못마지 말아야만 한다죠. 너는 그 소문을 믿지 말아야만 한다. don't have to 뭐라고요? 못말 필요 없다. 그들은 입을 필요 없다.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네, 불필요를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에 해석 쓸 때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그들은 해부터 배웠거든. 뭐뭐해야 한다. 아, 그들은 유니폼을 입지 말아야 한다. 아, 이런 뜻으로 하면 틀려요. 맞아, 전화하죠. 네,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 안 된다. must를 쓰래. 네, 뭘 쓸까? you must not open the box. 내가 예전에 중3 수업에서 애들이 당황했어. 오픈의 반대말이 뭐지? 클로즈. 이 단어 모르더라고. 중3 어떤 애가. 깜짝 놀랐어. 네, 아마 이 강의 듣고 있을 텐데 조심해야 되죠. 내가 그 책을 읽어야 한다 하면 you should 읽다 read 그 책 the book. 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should와 must와 have to의 음문과 부정문 같습니다.